지금 여기는요 전남 상황이 나는데 바삭지 짝짓기하잖아. 여기도 있고 뭐야 이거 이렇게 또또슛 아 옥수수 냄새. 이거로 목걸이 반지 만들어. 귀신 금을 봐서 내가 찾았어. 두엄 먹물버섯으로 나오는데 몇 발 잡고 안 돼갖고 죽는 거 아니야? 깡투두여 투두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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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투깡투여 투두깡.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는요 강원도 홍천과 강원도와 경기도 양평 딱 중간에 있는 산입니다. 능선을 넘어가면 경기도, 반대로 또 넘어가면 제가 있는 홍천. 네. 자, 요건 뭘까요? 잣나무 상황. 예, 잣나무가 잘린 잣나무 고목에서 지금 잣나무 상황이 나는데 딱딱합니다. 예. 이건 약재로 안 알아주잖아? 안 써, 안 써. 그치? 몰라. 요건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입니다. 퍼플색 나요. 얘도 독버섯인 듯. 예쁘다. 동화 속에 나오는 버섯집. 그냥 예뻐서 한번 담아보아요. 바람소리 참 좋죠. 숲속에 바람은 불어서 시원하답니다. 짜잔. 누가 빵 떨기고 가는 줄 알았어. 아, 그네지네. 빵같이 생겼죠. 배가 고파서인지 빵처럼 보여요. 무슨 무엇일까요? 진짜 스펀지같이 생겼어. 스펀지같이 생긴 버섯의 이름은? 아, 또 우지손 같기도 하네, 이렇게 하니까. 버섯의 종류는 되게 많은데 다 쓸데없는 버섯이에요. 이렇게 아, 제대로 된 버섯이 없네요. 아, 이거 계속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야, 또 여기까지 올라온 게 억울해가지고 그냥 빠꾸하기도. 진짜 남자가 산에 가려고 지팡이를 들었으면 끝장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좀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서 외쳐보자. 뚝딱 뚝딱. 핸드폰이 터져? 응. 아까 안 터졌는데 여기 또 꼭대기 올라오니까 터지네. 응. 하늘 속가에 속하는 곤충. 천연 기념물 진짜. 지정. 못 닦는 사람 같아. 오이 개미. 나는 하늘 속 보러 가야지. 어? 하늘 속 보러 가야지. 놈의 하늘 속. 야, 많이 없대. 지금 저 나무에 근데 겁나 많아. 서식지로 한 나무에 두세 마리 또는 세네 마리를 볼 수 있다. 다소 썩은 나무. 지금 저기 몇 마리였지? 여봐, 여기 한 마리 있지? 저기 두 마리 짝짓기 하지? 여기 개미 잡아먹지? 이야. 짝짓기 하잖아,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봐, 봐봐, 여봐, 머리 봐. 우와. 얘도 지금 개미 잡아먹는 거야. 오, 크다. 손가락 좀 갖다 대봐. 우와. 일종일종,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이래? 어, 저기, 얘 봐, 얘 봐. 머리 받고 어, 개미 먹어. 개미 잡아먹고. 개미 잡아먹고. 우와. 얘도 지금 저 통화, 지금 여기도 뭐, 여기 또 있네. 그 머릿속 초밥고 어, 얘는 짝짓기. 대박이지, 짝짓기. 아... 찾아봐야겠다. 방송 TV 이거 다큐멘터리 됐나? 왜? 오, 아, 미안해. 에이, 왜 그랬어? 미안하다. 뭔가 하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야, 바람 피지 마! 장수하늘소. 바람 피네, 바람 피. 장수하늘소래. 이게 장수하늘소래? 야생 1급. 멸종위기 장수하늘소. 멋있다, 멋있게 생겼다. 지금 이거를 지금 먹느냐고. 애들이 이 나무에 한 마리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저 위에도 지금 봐봐. 여기죠, 여기. 응. 여기 있잖아. 보이지? 근데 지금 이 나무에 다야. 얘만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우와, 이거 봐. 또 굴 봐. 응? 우와. 쉬었다 가세. 뭐 이렇게 많이 본 적 있어? 대박, 신기하다. 완전 얘네 여기가 무슨 뷔페집인데? 이 집은 음식을 참 잘하는군요. 우와. 곤충 다큐는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한 번에 보시는 영상은 없을 것 같네요.
키봐. 엄청 커, 엄청 커. 뭐? 개미. 야, 이거, 이거, 이거. 징그러미. 응? 어때? 아이씨. 뭐, 바보냐? 바보냐? 아, 너무 우충이. 아, 진짜 덥다. 그 바람도 불어. 해도 살랑살랑. 바람이 분다고? 응, 가만히 앉아있으면 바람 불어. 낙엽 흔들린다니까. 열심히 안 다니고 가만히 있었구만. 아니야, 저기서 하늘소 봤지, 하늘소. 맛있겠다. 어, 옥수수 냄새. 아. 그지, 고소한 냄새 나지? 모기. 쫀득쫀득해. 그지? 바람 불잖아. 봐봐. 바람 불지 않냐? 응? 시원하다. 이리 와봐. 줄 게 있어서 그래. 짜잔. 싸이월드냐? 싸이월드냐? 어? 도토리 싸이월드냐? 싸이월드 도토리 이렇게도 안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아니, 씨. 이거를 어? 도토리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 뭐, 유명한 거 몰라? 뭔데 이거 도토리? 어? 토리?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우영우? 우영우, 우영우 도토리 몰라? 도토리? 아, 그 도토리, 그 뾰족한 도토리라고. 싸이월드 도토리는 얘가 이렇게 뾰족하다고. 이거로 목걸이 반지 만들어. 팔찌도 만들고. 됐어. 깡투도 여투도 여. 됐어, 됐어, 됐어. 깡투 깡투 여투도 깡. 귀신 그물 버섯, 아, 내가 찾았어. 이거, 어. 그물 버섯과 귀신 그물 버섯. 귀엽다. 이게 더 도토리 같네. 요거, 요거. 작아요, 근데. 아, 식용입니다. 귀신 그물 버섯. 뭔데? 팔아서 펴줄게. 야, 이건 또 무슨 버섯일까, 이거? 두엄 먹물 버섯으로 나오는데, 식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멍이, 아이고. 구멍이 이렇게 하나 나고 하나 나 있고. 자,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다시 공부하고 올게. 패스. 자, 예쁜 우산나물도 있네요. 자, 저거 초봄에 우산나물 저거 맛있습니다. 쌈 싸먹으면은 우산나물이 곳곳에 잘 보이네요. 뭐 참남성도 있고 둥글레도 있고. 뭐라고? 이거 곰치 아니야? 곰치? 곰치? 자연산 곰치. 어? 곰치. 어, 곰치. 응? 맞지? 어. 어, 크다. 지금 이거 못 먹나 이거? 얘 어. 먹지. 어, 조심해. 어. 얘 먹지. 어? 얘 먹지. 가 씻어 먹어. 곰치가 맞아? 몇 발짝도 안 돼갖고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맛있어? 달아? 좀 쓰다. 써. 자. 어, 그냥 우리 밭에 있는 곰치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빨리 오시게. 아, 멋집니다. 감사합니다.